중국 갑조리그 12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제목은 이거죠. 커제의 힘으로 구찌하오를 갖다가 물리치고 도움을 줘서 청뚜가 영광의 선두에 올라가겠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보시다 보면 이제 아시게 될것 같습니다. 9월 26일 화해쇼지컵 갑조리그가 중국 저장 창싱에서 진행됐다. 뭐 이렇게 쭉 얘기 나왔고요. 장시 진달래 환경보호팀, 여기가 1등팀, 구찌하오 팀입니다. 2대2로 주장은 졌는데 민생 신용카드 베이징팀, 이게 커제팀입니다. 여기하고 2대2인데 주장을 졌어요. 그럼 1점을 얻었겠죠. 그리고 주장을 이겼으니까 민생 신용카드 팀은 2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선두를 지키는데 실패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라운드에서 한국 팀은 7명의 원조 선수가 출전했는데 신진서, 박정환, 변상현, 이동훈은 이겼고 신민준, 김지석, 강동윤 3명은 졌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각 팀별 얘기 먼저 보시면요. 롱웨이 밍청 항저우 팀하고 가가식품 텐진팀하고 2대2로 비겼는데 롱웨이 밍청 항저우의 주장이 이겨서 주장승입니다. 자, 롱웨이 밍청 항저우에 누가 있냐? 이동훈 구단이 시어라우를 이겼습니다. 시어라우 세계대회 우승자 출신이죠. 아주 가까스로 한집 반을 이겼어요. 그리고 딩하오가 탕웨이싱한테 이겼습니다. 여기 두 명의 세계대회 우승자한테 이동훈과 딩하오라는 강자 둘이서, 여기는 또 세계대회 우승 경험은 없습니다. 강자 둘이서 이긴 거죠. 이제 나머지 선수들이 다 져서 2대2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 주장전을 딩하오가 이겼기 때문에 2대2에 2점. 이쪽은 1점을 가져가게 된 거예요. 양쪽 팀의 실력은 모두 상당하다. 주장전 결과로 양 팀의 승부가 갈렸는데, 탕웨이싱이 뭐잘 뒀으나 나중에 결국은 지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이동훈이, 있죠. 롱웨이 밍청 항저우의 원조, 외부 원조 이동훈이, 천쯔젠을 그 11라운드 때 이겼고, 이번 라운드에서는 시어라우 구단을 이기면서 2연승을 했다. 그리고 이번 판에서는 200여소까지는 아주 치열하게 밀었고, 나중에는 이제 종국에는 미세한 끝내기 단계였는데, 패싸움 도중에서 시어라우가 이제 좀 잘못 쓰면서 이동훈 구단이 미세하게 이겨서 패를 갖다 해소하면서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한 집만 이겼어요. 아주 미세한 바둑이었습니다. 시어라우 구단, 이동훈 구단. 자, 상해 건교학원 팀, 리웨이칭하고 같이 가는 팀입니다. 그리고 선전 롱화 팀, 신민준 구단이 있는 팀인데요. 올해의 신인왕 왕싱하오한테 신민준 구단이 속기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리웨이칭이 스웨이하고 주장전에서 맞부딪혀갖고 불리했었는데 역전승을 했어요. 그리고 황밍이는 졌고 후야오이가 오랜만에 등장했는데 타오실라한테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져서 역시 여기도 2대2인데 주장승으로 이쪽이 상해 건교학원 팀이 2점, 션전 롱화 팀은 1점을 가져가서 상해 건교학원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션전 팀은 계속 하락세입니다. 1차전 때 신민준 구단이 굉장히 좋으면서 이 팀이 선두를 달렸었는데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신민준 구단하고 이쪽 팀은 좀 같이 좀 고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외도 1차전 둘 때까지만 해도 막 결혼해서 새신랑 효과로 좋았었는데 그 뒤로 좀 성적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신민준과 스웨이가 좀 분발해야 되는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좀 성적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17세의 왕싱하오가 LGV 우승자 신민준 구단한테 이겼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바둑에서는 신민준 구단이 거의 완패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민생 신용카드 베이징 팀과 장시 진달래 환경보호팀. 역시 2대2인데 주장승. 민생 신용카드에선 커제가 주장을 나왔고, 장시 진달래에선 구찌하오가 주장을 나왔습니다. 랭킹 1위와 2위의 대결이죠. 그리고 변상일이 외부 원조로 나와서 류치펑을 이겼고요. 꽈닌하고 류이양이 펑리야오와 양카이원한테 지면서 2대2가 된 거예요. 그래서 랭킹 맨 앞에 있는 1, 2위 커제와 구짜오가 만났는데 구짜오가 처음에 좀 실패를 해서 많이 밀렸고 나중에 뭐 하나 잡았지만 바깥의 세력 때문에 결국은 더큰 데만 잡히고 졌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한국의 이 변상일 구단의 평가가 묘합니다. 모범 노동자.
모범 노동자라고 이제 외부로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변상일 구단이 인터넷 바둑을 열심히 두잖아요. 매일 한 5판씩 두니까, 진짜 열심히 일하는 모범 노동자다. 이렇게 부른 건데, 그런데 바둑계에서는 폭력자로 칭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와일드한 바둑을 두거든요. 변상일 구단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 바둑에서 백으로 루치펑 5단에, 하고 바둑을 둬서 승리했다는 내용인데요. 중앙에서 흙 모양에 들어가갖고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크게 이겼습니다. 사실은 중반까지는 팽팽했는데 어느 순간에 확그 박살을 내고 이겼습니다. 박살을 내고. 아, 변상일 구단하고 류치펑하고는 좀 레벨 차이가 있죠. 변상일은 세계 탑 기사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 고레이팅 게 세계 5위, 우리나라 랭킹 3위잖아요. 세계 대회 우승한 경력이 없다라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강자입니다. 변상일 구단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죠. 예, 그리고 이렇게 나머지 선수들이 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청두 농상은행하고 로양팀하고 만났는데요. 로양 옥천계곡팀하고 왔는데 여기가 좀 약한 팀이잖아요. 여기에 저우허시만 랴오이아나한테 이겼습니다. 원래 저우허시는 한때 잘 나갔던 기사예요. 랴오이아나하고 속기대국에서 이겼고요. 그 외에는 박정환 구단이 후이안한테 가볍게, 그리고 투샤오위와 당이페이가 여기 어린 선수들입니다. 예장신 초단, 이게 황춘휘 초단, 초단들이잖아요. 아주 어린 선수들한테 가볍게 이기면서 박정원 구단의 주장승까지 3대1로, 청두가 3대1로 이기면서 요번에 1등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아, 오래간만에 올라갔죠. 그래서 외부 원조 박정원 구단이 계속해서 이기면서 갑조리그의 연승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후이안한테 이겼고, 여기 보면은 2021 갑조리그 12라운드 중에서 박정원 구단이 9승 3패를 했는데 6라운드까지 전승을 했었고, 그 중에서 이긴 상대가 커제, 양딩신, 딩하오 등이 아주 고수한테 이겼고, 그래서 그런 게 청두 농상은행을 1등으로 만드는데 최대 공신이다. 박정원이 청두 농상은행의 대들 빼주보죠. 아우이언어가 인터뷰에 나와서도 우리 팀은 박정원한테 의존하는 팀이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할 정도로 박정환의 이름이 아주 강한 그런 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볼 항저우가 저기 여기 베이징 기원하고 2대2인데 주장승. 신진서 구단이 거신이 5단한테 이긴 게 이게 주장전이고요. 그리고 리친청 구단이 속기에서는 아주 강하죠. 천야호의 구단한테 이기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두 판을 이겼는데 여기 렌샤오가 한이저우한테 지고, 셰커가 황신한테 지면서, 두명다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대2로 3점을 얻지 못하고 2점밖에 얻지 못했어요. 베이징 기원 팀도 약팀 중에 하나인데, 여기한테 2점밖에 못 얻은 거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갑조 대회 4번이나 우승을 했던 수보얼 항저우가 베이징 기원하고 싸웠던 얘기죠. 좀 약한 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외로 2대2로 주장승밖에 못했다라고 하고 있죠. 외부원조 신진서는 뭐 당연히 강세를 보이면서 거신이한테 가볍게 이겼다고 합니다. 가볍게 이겼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가볍게 이겼어요, 실제로. 그리고 쾌도 빠른 칼 리친청이 속기 대결에서 북경팀의 가장 센 천야호의 구단한테 이겼다라고. 근데 렌샤오하고 셰커가 의외로 모두 졌다. 이렇게 나온 거죠. 뭐, 이 팀은 워낙 슈퍼팀이기 때문에 지금 순위는 조금 밀려도 나중에 더 포스트 시즌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강팀이에요. 신진서 구단하고 상대한 이 선수가 그 거신이 5단으로 보입니다. 저는 얼굴도 몰랐습니다. 자, 장수팀하고 느자오 샤나이 따샹팀하고 3대1. 주장 미위팀 구단은 장수가 판팅이 구단한테 졌는데 나머지가 다 이겼어요. 주장은 졌는데 미위팀이 주장으로 나간 건 이건 희생타 작전도 아니거든요. 제일 센 선수가 나간 건데 판팅이한테 지고 황인숭이 1인타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첸션이 장외지혜를 이겼어요. 그리고 자오천이가 저울루양을 이겼습니다. 여기다 만만치 않은 상대고 장외지혜 첸션이나 1인타 황인숭은 원래 이쪽이 조금 더센 느낌인데 장수가 다 이기면서 3대1로 이겼어요. 그래서 주장전은 졌는데 나머지가 다 이겨갖고 3대1로 이겨서 이쪽이 3점을 장수팀이 얻어갔습니다. 의자호팀 계속해서 승점을 못 얻으면서 순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충칭과 저장팀은 2대2로 비겼는데 주장승. 양딘신이 또 간신히 충칭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아, 퉁멍청하고 주장전에서 이겼고요. 그리고 멍타이링이 탄샤오를 잡았습니다. 아, 멍타이링이 좀 고참인데 나이가 좀 많은 선수거든요. 87년생인가 그래요. 근데 탄샤오 세계대 우승자잖아요. 거기를 속기대기로 잡았어요. 반면에 리샤미는 장타오한테 지고 리슈아나오가 장치론한테 졌습니다. 그러면서 2대2인데 주장전을 이겼어요. 그래서 2점을 얻어갔죠. 그래서 간신히 2대2로 2점씩 얻어가고 있습니다. 양딩신이 아주 고생을 하고 있어요. 리시아노가 잘 뒀었는데 조금 요즘 부진하죠. 어저께는 이겼던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시장 후강팀하고, 추저울 앙커팀하고 했는데, 주장을 졌다. 즉, 강동윤 구단이 시장에 주장으로 나왔는데, 토자시한테 주장전에서 패했습니다. 그리고 김지석 구단은 4장에 나오는데 천주제한테 패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용병 선수 두 명이 다 졌습니다. 그리고 천하오가 천정신한테 지고요. 션페이란이 딩시슝한테 이겼어요. 그래서 2대2죠. 그래서 이쪽에 추저울 앙커가 2점을 얻어갔습니다. 양쪽 한국의 외부 원조 선수들이 모두 졌다라는 거고, 연속으로 좀 지금 강동윤, 김지석 연패인 늪에서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강동윤 토자시 이 선수가 천추제인인데 김지석을 잡았어요. 김지석한테 이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김지석이 요즘 조금 컨디션이 안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 순위표는 여기 보기 나쁘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3일 라운드 내일 하루 쉬고요. 13라운드가 9월 28일 날 두는데 추저울 앙커하고 롱예 민청 황저우 이동훈 딩하우 팀입니다. 그리고 이 추저울 앙커는 김지석 팀, 저장 팀하고 시장 팀, 그리고 르자오 샤나이 따샹 팀하고 충칭 장웨이제와 충칭 양딩신 팀이고요. 베이징 기원하고 장수, 로양 팀하고 수보얼 황조. 로양 팀이 약체니까 여기는 뭐센 선수가 없거든요. 오늘 박정환 청주 팀한테 졌잖아요. 수보얼 황조 팀이 여기는 가볍게 이기면서 3점을 획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시 진달래 환경보호팀 1등을 쭉 달리다가 2등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1등으로 올라온 박정환 팀하고 맞붙습니다. 13라운드의 가장 빅카드 구찌하오와 박정환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가장 빅매치라고 볼수 있겠네요. 천짜 노아팀, 신민준 팀, 민생 신용카드 베이징 커제 팀하고 하는데 과연 신민준이 주장으로 나와서 커제하고 또 만날까요? 그것도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텐진 팀, 탕웨싱이 있는 팀이죠. 하고 상해 건규학원. 지금 리웨이칭이 1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 5패하다가 6라운드부터 지금 12라운드까지 7연승 중이거든요. 그러면서 상해 건규학원이 지금 계속 이기고 있어서 순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게 샤파, 이게 소파란 뜻인데 인터넷에서 이런 데 SNS에서 샤파라는 거는 나 1등 이 뜻이에요. 이런 거 중국에서도 많이 쓰고 있네요. 아, 한번 보자. 누가 샤오박, 박정환, 샤오신, 신진서를 막을 수 있을까? 막기 힘들죠. 붙자오하고 박정환 봐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재밌을 바둑이에요. 13라운드 때. 자, 그리고 신화바둑에 올라온 거는 커제와 굿자한테 이겼다. 그리고 판팅이가 미팅한테 이것 다 제목만 나온 거고요. 내용은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아이씨에 감사합니다. 몽몽 라오시. 이게 몽몽 라오시가 누구냐면요. 멍타이링이에요. 멍타이링이 이겨갖고 충칭팀에서 양딩신 고생하고 있는데 그나마 2점이라도 얻었다. 그 얘기입니다. 충칭팀의 리샹이 등좀 고생 좀 이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4대 0은 없네요. 뭐 이런 얘기도 올라왔네요. 자, 한 게임에 기사 올라왔는데, 한 게임에서 중문이그 12라운드, 우리나라 선수들은 4승 3패를 했다. 신진서가 거신이 이기고, 박정환이 후이한, 변상일이 류치펑 이겼고요. 신민준은 졌고, 왕싱아한테 졌습니다. 이동훈이 반집 이겼다 나왔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한 집만 이겼습니다. 이동훈이 시에어라우한테 중국에서 보면 4분의 3집 이겼다 그랬으니까, 흑으로 한집 반을 이겼습니다. 요거는 5번이에요. 김지석은 천쯔젠하고 이 바둑은 아주 바둑이 승부가 왔다 갔다 했는데 아깝게 졌고요. 강동인도 토자시하고 승부가 오락가락 오락가락하다가 나중에 졌습니다. 커제하고 굿자오는 커제가 오늘은 본인의 제 실력을 발휘하면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굿자오가 상반기에는 거의 무적으로 전승하다시피 할 정도로 잘 뒀었는데 7월달 이후로 많이 흔들리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계속 지고 있어서
변상일은 많이 출전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상일은 7승 2패, 신진선은 8승 3패. 오늘 박정환이 이기면서 9승 3패가 됐군요. 예. 9승 3패가 여러 명이 됐습니다. 박정환, 커제, 구찌아오 등이 9승 3패. 랴오이아나가 10승 2패로 다승 단독 선두인데 여기는 뭐 주장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구찌아오도 9승 3패. 신진선은 한 번에 안 나왔었기 때문에 8승 3패. 잘 두고 있죠. 이동훈도 은근히 성적이 좋습니다. 7승 5패. 신민주는 잘 나가다가 최근에 좀 연패를 하면서 7승 5패까지 밀렸고요. 김지석도 반타작. 강동윤이 조금 부진합니다. 강동윤, 김지석, 89년생 동갑내기들이 좀 힘을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1라운드와 12라운드 순위가 어떻게 변동됐는지 순위 변동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박정환 구단팀이 같이 28점, 장시 진달래 환경보호팀, 굿자우팀하고 같이 28점인데 총승수에서 1승이 더 많아요. 그죠? 1승이 더 많습니다. 여기 1승이 더 많고요. 다만 주장승은 굿자우가 9승, 그 청주농상은행은 8승입니다. 박정환 구단의 9승 중에는 그 한 판이 주장승이 아닌 게 있어요. 그래서 주장승은 8승과 9승으로 좀 차이가 있는데 총 승수가 많아서 1등을 올라왔습니다. 수보울 항저우가 3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죠. 1, 2위만 순위가 바뀐 거예요. 청주 농상은행하고 민생 신용카드 베이징팀은 오늘 나란히 주장승으로 2점씩을 얻어서 25점이 되면서 순위 변동이 없습니다. 총 승수가 똑같이 한 판씩 차이 나요. 여기 2승 올라갔고 여기도 2승 올라갔죠. 그리고 주장승은 커제가 10승을 한 게 아니고요. 커제는 9승 3패인데 커제 이 10승 중에서 8승이 커제가 한 거고 2승은 변상일 구단이 한 겁니다. 그래서 민생신용카드 베이징팀이 주장승이 굉장히 많아요. 10번입니다. 커제 8승, 변상일 2승 이렇게 됐습니다. 변상일은 주장으로 나갔을 때 두 번 다 이겼었어요. 자, 그리고 롱의 민청 황저우 계속 이겨 올라오죠. 딩하오하고 이동훈이 대활약을 하면서 24점. 여기도 주장승으로 2점을 얻었는데 요 션쩐이 승점을 1점밖에 못 얻는 바람에 순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5, 6위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7, 8위도 순위가 바뀌었죠. 르자오가 오늘 지면서 그 18점 그대로고요. 상해 권규하고는 2점. 2점을 얻으면서 19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17점에서 19점. 그래서 이렇게 리웨이칭의 상해 권규학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장외제의 르자우 팀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신민준의 션짠 롱화 팀도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요 8개 팀이 상위 8개 팀이 15라운드 끝나면 포스트 시즌 때 우승팀을 가르는 스텝 레더 방식의 그 포스트 시즌을 하는 거고요. 그 9위부터 16위까지가 그 을조로 강등되는 두 팀을 가르는 포스트 시즌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18점, 16점 여기 세 팀 있죠. 장수, 저장, 취저울, 앙커 여기 세 팀하고 상해 건규하고 르자오 요 다섯 팀이 누가 7, 8위를 다툴 거냐를 갖고 치열합니다. 충칭에 양딩신 있는 충칭도 14점으로 나도 어떻게 8위 한번 하고 있는데 좀 힘들 것 같고요. 아, 텐진도 힘들고 14, 15, 16위 여기에 세 팀은 그 꼴찌가 지금 순위가 바뀌긴 했는데 여기는 어차피 강등조로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세 팀 중에 두 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순위까지 보셨고요. 내일 하루 대결 13라운드 없습니다. 내일 하루 쉬는 날 하고요. 13라운드는 화요일 28일에 있으니까 그때 박정원의 청투팀과 굿즈하우의 장시 진달래 환경보호팀 어떻게 될지 가장 빅카드 만나니까 13라운드 때 또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